건강원 기계몰에서 소상공인 필수 차량 현대일 돈 트랜스파워 게이트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교환 시점 출발합니다. 건강원 기계몰 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계몰 본점 익산에 있는 백제 약초공간에서요. 현대포토 1톤 트랜스 파워게이트 저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 차를 출고해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한 1년 정도 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한가하고요. 이렇게 수리하기가 좋아서 제가 두 번째 여기 왔는데요. 여기가 무현동 신시가지 건너편에 여기가 복땡교회 앞에 되겠습니다. 복땡교회 앞인데요. 사장님 인상도 좋고 또 이렇게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용하게 됐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오일을 제가 교체하러 왔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서 또 미션 오일, 우리가 또 새 차를 사면 미션 오일 또 언제 갈아야 되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체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기가. 우리 시기를 전문가,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엔진 오일은 보통 새 차를 따가지고 몇 킬로 주행하면 교체하게 되나요? 예전에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빨리 가기 전에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여타 그냥 다른 차들하고 똑같이 한 8천에 교체하시면 딱 됩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 그랬어요. 지금은 차도 좋아지고 오일 자체가 좋아져서 8천, 9천 정도 주행했을 때 엔진을 교체하는 게 뭐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미션 오일을 제가 교체하는 거 물어봤는데요. 미션 오일은 한 6만 킬로 사면 교체한다고 그랬나요? 8만요. 네. 예. 미션 오일은 한 8만 킬로 타면 교체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예전에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대형차 사업부에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냐. 대형차에서 생산라인에서 조립대 나오잖아요. 그럼 니피아라고 있어요. 니피아 다음에 노드 테스트라고 있어요. 노드 테스트, 니피아에서 근무했는데요. 제가 저 근무를 해봐서 좀 알아요. 노드 테스트라고 이렇게 쫙 달리면서 소리와 진동,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을 테스트해서 출고하기 전에 제가 그 근무하는 그런 직종에 있어서 차대는 좀 압니다. 아는데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톤 트럭 새거 출고하신 분들은 한 엔진 오일을 한 6만 7만 킬로 있으면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6만 7만? 엔진 오일은 8천 킬로. 8천 킬로요? 네. 엔진 오일은 8천 킬로 정도. 딱 8천 킬로는 아니에요. 내가 차를 좀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 한 6천 킬로 이때부터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션 오일 다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오일은 약 8만 킬로라 했나요? 예. 미션 오일은 딱 8만 킬로가 아니고요. 나는 차를 좀 오래 쓰고 싶다 하면 한 5만 킬로, 6만 킬로 이때부터 교체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우리가 왜 새 차를 출고해서 미션 오일하고 엔진 오일을 첫 번째 꼭 교체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하고 처음에 차가 출고되면 그 색가루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조금씩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출고했을 때는 미션 오일, 엔진 오일을 교체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이, 수성카 사장님이 추천하는 그 키로수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에 카센터가 많은데요. 여기가 참 좋아요. 마음에 드는 게 무현 신시가지 복땡교회 앞에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요. 짧고 교통도 좋고 공기도 좋고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기가 좀 한가하고 이렇게 뷰를 휴정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무현 신시가지 건너편 복땡교회 앞에 수성카 오셔서 또 힐링도 하시고 저렴하게 또 알차게 가성비 있게
건강원 기계몰.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원 기계몰 본점 백제약 초건강원. 유튜브 방송 목적은 건강원 창업에서 허가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합니다. 010-6614-1255